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 불 끄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량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 가득한 지하주차장.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붙은 전기차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주차장 바닥은 홍수가 난 것처럼 흥건합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 건 차량 아랫부분에 있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개만 불이 나도 주변으로 옮겨 붙고 천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44건. 지난 2020년 11건, 다음에는 24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자체가 방습이라든지 어떤 외부 포장재에 의해서 수화수가 직접 닫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 및 많은 냉각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좀 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끄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 기술 개발도 민간과 공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를 빠르게 차단하는 게 관건입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을 둘러싼 수조를 만들어 물을 채우고 배터리를 식히는 방법을 화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기업은 드릴로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고 소화용수를 직접 뿌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수조를 만들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 천공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열폭주가 발생하는 배터리 셀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물을 주수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난해 기준 전라남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13,000여 대. 전남 소방본부는 올해까지 모든 시군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